여기가 피얼랍 RV쇼 캠핑카 박람회, 캠핑카 전시회, 여러 가지 RV들이 있는데요. 이렇게 시간이 맞아서 이렇게 제가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RV쇼가 있어갖고요. 제가 일부러 또 왔습니다. 제가 RV쇼는 몇 번을 다녔어요. 그래서 많이 봤는데, 미국에서 부르는 이런 RV 종류들 이름 그리고 제대로 이렇게 봐가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려고요 제가 왔습니다. 네, 그래서 RV 종류에는 가장 흔한 트래블 트레일러가 있고요, 그 다음에 클래스 A, 클래스 B, 클래스 C, 그리고 뒤에 보이는 것 같이 트럭 캠퍼가 있습니다. 트럭 캠퍼는 트럭 베드 위에 저걸 싣고 연결을 해서 다니는 거고요. 트래블 트레일러는 자 이렇게 텅이 요걸 요 앞에 부분 요런 걸 이제 텅이라 그러는데요. 혓바닥 이렇게 생긴 게 트래블 트레일러고요. 보통 한국에서는 카라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트래블 트레일러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요 트럭 뒤에다가 연결해서 다니는 거고요. 클래스 A는 버스 형태로 되어 있는 큰 모로홈을 클래스 A. 예, 이쪽이 클래스 A로 들어갑니다. 그리고요, 클래스 B는 벤 스타일. 이렇게 생긴 거 벤 스타일이죠. 이 클래스 B에 들어가는 겁니다. 클래스 C는 이렇게 운전석 위로 뾰족하게 나온 거. 그리고 옆에 바디도 이렇게 조금 나온 거. 이런 거를 이제 클래스 C. 클래스 C고요. 네. 클래스 C. 그 다음에 토이 홀러. 뒤쪽에 문이 활짝 이렇게 열리는데요. 요거를 바닥까지 내리면은 이 안에 ATV, 그 산악용 그 자동차, 그런 거나 모토바이크, 오토바이 이런 거를 싣고 다닐 수 있는 A라이너. A라이너. A라이너고요. 네. 알파벳 A 같이 생겼다고 A라이너라고 하는 거고요. 금액은 티어드롭. 핍스 휠. 기타 등등 그렇게 좀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. 이제 다 아시겠죠?